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 최성민 팀장입니다. 2021년 9월 10일 오늘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에 추천드렸던 코오롱 글로벌 그 며칠 전에 있었던 현대차 주간의 수소 모빌리티 관련해서 상승이 있었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그동안 횡보 기간에 있었던 물량들 다 소화해주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이번에 하락 있었던 것들을 이제 갭으로 띄우면서 다 소화해주는 모습을 보였었고, 첫날 거래량보다 오늘 더 많이 뛰었습니다. 제가 그때 소개해드릴 때, 코오롱 글로벌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종합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뉴스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코오롱 글로벌 중대재해 제로 목표, AI 안전 시스템 구축, 스마트 건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는데, 솔직히 이게 그렇게 오를 만한 뉴스는 아니고요. 오를 만한 뉴스가 아니고 어느 정도 세력이 들어와 있으니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으니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조금 재료가 많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 자체가 재료가 많은 종목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 관련해서 이제 오늘 일성 건설이라든지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이 상한가를 가고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앞으로 이제 대선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도 조금 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올라간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코오롱 글로벌. 지금 이제 건설사 중에서도 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건설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 건설사 중에 하나고, 건설 쪽에도 많지만, 이제 예를 들면 풍력이라든지, 풍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BMW, 그리고 볼보 수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이슈가 돌아가면서 호재가 터지면 좋겠고요. 돌아가면서 악재가 터지면 또안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이제 건설이 주기 때문에, 건설 부분이 지금 업종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거래량이 이제 쭉쭉 늘어나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장이 좀 흐지부지 했었는데, 이렇게 좋게 슈팅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때 아마 28,300원 이때 종가 때 추천을 드렸었고, 하루 이제 조정을 줬는데, 어제 이제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면서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약 1억 원 정도 순매도가 있긴 했었는데, 그 이외에는 거래량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충분히 갈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영상을 찍었고요.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이렇게 오르니까 기분이 좋네요. 만약에 추천주 매수하셔서 수익 나신 분도 있으시면은 댓글로 꼭 알려주시고, 오늘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주말 동안에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